불은 먼저 생굴을 하면은 이게 꽂을 때 터질 수가 있으니까요. 네네. 물에다가 살짝만 넣었다 빼가지고 살짝 데쳐주세요. 아, 살짝 데쳐요? 네. 그리고 그 국물은 냉동실에 보관하셔도 돼요. 그랬다가 뭐 미역국 끓일 때나 아니면 뭐 그 된장찌개 끓일 때 넣으셔도 되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. 네. 일단 파프리카랑 대파랑 이렇게 있으니까 꽂아주시면 되거든요. 굴 하나 꽂고 대파 하나 꽂고 불을 네. 꽂히니까 이제 불을 좀 더 많이 꽂고 네, 뭐 이런 거는 있으면 꽂아주시고 네. 네. 굴을 하루에 뭐 170 몇 개 먹었다고요. 저희 집에 계신 분도 만만치 않게 드세요. 굴을 저희가 항상자를 받았는데 정말 굴을 후루룩 후루룩 마시는 분을 제가 처음 봤어요.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좋더라고요. 아주 잘 먹으니까 좋더라고요. 잘 먹으니까 좋았어요. 자,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꽂히고 이제 양념이 좀 필요하잖아요. 요거는 다시마 우린 물이에요. 네, 다시마 요런 우린 거 물. 작은 거지만 요런 걸 넣으셔야지만 감칠맛이 네. 나거든요. 그다음에 요거 설탕 조금 넣어 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요거 매실액. 이렇게 해서 물로 된 것들을 먼저 좀 잘 녹여주세요. 네. 소스 만들 때 유령이에요. 이제 가루가 들어가면 가루를 먼저 충분히 녹여주세요. 이건 생강즙이에요. 네네. 생강즙을 좀 넣으셔야지 비린내가 잡고 있어서 좋아요. 비린내를 잡고 생강이 몸도 따뜻하게 하고 네. 좋잖아요. 그다음에 고춧가루, 그다음에 고추장. 아, 고추장 네. 양념을 네. 겉에 발라요? 네. 네.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네. 대한민국 맛있다, 굴이 진짜 맛있어요. 우리나라의 굴이 맞아요. 이제 맞아요.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.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대한민국의 굴은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태리나 프랑스가 이만해요. 거짓말이고요. 손바닥만 해. 이따만 합니다. 굴이. 그걸 카사노바가 먹은 거예요. 아니 그걸 할 때? 50개? 50장 잘 먹었단 말이에요? 이만한 걸 50개? 아 그러네.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묽어요. 좀 묽게 해서 여러 번 발라서 굽는 게 유령이에요. 이게 지금 한 번만 구워서 하면 맛이 안 나고요. 이렇게 해서 살짝 바르고. 맛있겠다. 네.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살짝 바르고. 이렇게 해서 꽂히고 일을 하면 되는데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은근히 좀 이런 꽃이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해줘야 맛있거든요. 이렇게 지글지글 해서. 여기 고추장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이고. 그걸 만들 때부터 숫자. 그러니까.